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올해 우리 한해 하나님 앞에 모델로 살기 원하고 또 그렇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뤄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그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영화들을 보면 역사나 이전의 삶의 사건 속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판타지의 세계. 아이들은 참 좋아하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라나면서 한 번쯤은 꿈꿔보았던 그런 상상의 세계입니다.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지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그건 어떤 역사의 이야기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듣던 말 그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속으로 말씀을 그때그때 끌어오는 건데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나에게로 말씀을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목마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제가 갈급하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엄청 착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나의 중심됨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었고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됨과 왕됨이 꽉 차 있는데 단지 어느 한쪽이 좀 약해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정권이 무너지진 않아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됨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어느 쪽이 좀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부분만 좀 치유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임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좀처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늘 곤고한 싸움이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곤고하지 않은 거예요. 곤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누가 주인이냐에 그런 내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인생이 곤고한 거지. 주인 정해지면 나머지는 일사천리예요. 그렇죠? 네. 한국을 가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 딱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안 간다, 간다.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모든 생각은 거기에 합리화되고요. 모든 삶은 거기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픈데 일을 해야 될까, 쉬어야 될까 고민이 되죠. 병원에 딱 입원해버리면 일사천리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사라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에다 내 운명을 맞추면 그 다음부터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다 달라지는 게 있느냐? 달라지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밥 똑같이 먹고요. 일 똑같이 해요. 우리의 몸도 생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손해죠? 왜 힘들죠? 왜 그렇게 하는 게 왜 어렵죠? 뭐 하나님이 지팔아 가지고 오라 그런다고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매번 우리에게 지팔으라 그래요? 집도 없잖아요. 그죠? 예. 뭐 다 헌혈하라 그래요? 날마다 한 병씩? 우리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정법 속에 있는 거예요. 뭐지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바쁘다는 표현이 그거였는데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논거 밭에 할 일이 많아. 일상에 매몰돼 있어서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긴 듣는데 생각은 다 자기 밭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전환점이 되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이 현실에서도 어떻게 잘 살고 그리고 더 합리적이면서 더 영적이면서 그리고 더 축복받으면서 또 더 쓰임받는지 우리가 모델이 되어보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2020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잘 사는 듯이 살면서도 그런 문제 항상 있어요, 그죠? 예. 사업하면 부도 위기는 항상 있는 거고요. 문 닫을 준비는 언제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세월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위험 늘 있고요. 예. 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유조선 하나 뭐 이란에 또 납치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키를 드리고 주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과 간증을 주시는지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2020년에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세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훨씬 그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히 왔어요. 어지간히 왔어요.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이제 봉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능선을 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승기류를 타고 고공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난 곳에는요, 계속 인물이 나더라고요. 선교사들 중에도 그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온 그 시대와 지역에서는요, 역시 비슷한 인물들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유럽 디아스포라와 주님 그 복음의 교회의 역사에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각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모델이 되어서 디아스포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게 뭐 경제적인 문제가 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뭐 푸스파센 하고 못하고
어떤 뭐 전문 직업을 갖고 못 갖고 그런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메뚜기 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365일 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날이에요. 예. 해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붙잡은 말씀 세 번째 원리죠. 예. 원리 3. 우리 교인들은 어지간하면 큐티 세미나도 했고 큐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리 3,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 붙잡으라. 어제 본문 말씀을 읽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한다. 그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내가 읽지만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얼마나 남아있던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까 얼마 안 남아있어요. 예,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그 정도로 정신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내겠다.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병원은 내 발로 찾아가지만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와 그 다음에 기계가 우리를 스캔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탁 멈춰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이, 나를 향한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2배, 5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 건지 붙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아요.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붙잡혔고요.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선물이고요. 그렇죠? 예,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 같고요. 내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신 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붙잡은 말씀은 내가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병이 깊었다면요. 예? 짜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치유되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힘줄이나 관절처럼, 관절은 아니군요. 예, 근육처럼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발상을 바꿔야 되는, 깨닫고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을 비춰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붙잡은 말씀은 한 구절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큐티를 하는데 붙잡은 말씀을 막 세 절, 네 절 쭉 적어 놓으신 거를 가끔 보면 스캔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을, 그냥 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스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종자씨가 우리 하루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맴돌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붙잡은 말씀의 그 핵심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들어가는 기도를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비하심이 풍성하고 승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주와 걷는 길에도 그러한 증거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상태로 들어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본문 요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스캔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니까 요약은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예리고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죠. 유월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순례의 행렬을 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체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펼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의 말씀들과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배 위에서 선상수훈, 산 위에서 산상수훈 말씀과 그리고 권세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순례객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오죽하면 헤롯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과연 기적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런 거죠. 순례객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은 벌써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마을에 머무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베다니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순례객들이 그 길을 쫙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업을 향해 가시지만 그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계곡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고지대예요. 예. 그래서 시온산, 시온성으로 불리우던 그 요새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다니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데 가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고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왼쪽편으로는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감람산 그 감람원 언덕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 사이로 이 구름 낀 이 휘겔리시안 그 언덕길을 쫙 올라가는데 유월절의 계절입니다. 종려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과일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있는 특히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올리브나무는 가지가 작잖아요. 예. 이파리도 작고 그래가지고 빛이 이렇게 비추면요 그 나무 사이에 빛이 쫙 머금어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을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 석양의 빛이 비치면 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와 같았습니다. 유월절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행상들이 감람산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길을 그냥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메시아 됨을 세상에 밝히지 마라. 메시아 비밀. 왜냐하면 마귀가 눈치챌까 봐서 예수님은 그것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내실지에 대해서 비밀.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비밀은 끝났습니다. 시나리오 오픈, 기자들에게 다 오픈했습니다. 이제는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세를 막을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리고의 소경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는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아, 그래서 터뜨리셨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 두 명에게,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베드로죠. 나중에 유월절에서 또 그 이후에도 그 사실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라. 제자 두 명을 시켜서 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사람의 제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니까 나귀 주인이 있어요. 마치 미리 계획을 해놓은 것처럼 정보원들이 어디 가면 있잖아요. 어디 공원에 가서 벤치, 두 번째 벤치 앉아있으면 누가 올 거라고. 초짜들은 앉아가지고 두리번거리죠. 베테랑들은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와서 가방 놓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그리고 자기 가방도 아닌 가방 들고 가죠. 그러면 자기는 그 가방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예, 암호는 있었습니다.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요? 아, 그게 암호였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알았어요. 암호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암호라니까요, 여러분. 예. 한마디에 그냥 허락했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 아마 그 사람은 일생에 그 한 번을 위해서 등장하고 또 준비한 사람이죠. 나귀와 나귀의 주인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신스틸러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겠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하나님 위해서 살았지만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의 부친과 모친, 그분들도 예, 하나님 나라에서 보실 때에는요, 아주 작은, 아주 작은 하나. 예,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작은 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틀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의 구원에 주님이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시지 않고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작은 나귀 새끼,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 못한 순결한 작은 나귀 새끼. 그것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속죄의 제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사용하거든요. 그 피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흠이 없어야 하니까, 순결해야 하니까. 예수님은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와 같고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와 같습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쓰임받고 그 나귀와 나귀의 주인은 그 주님의 역사와 구속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필요하고 무슨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 병이 나았던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간에 그들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아요. 모델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소경된 자도 쓰임받는 거고, 간질병이 걸린 아들을 둔 그 아비와 그 아들도 쓰임받는 거고요. 회당장의 딸과 그들도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제자는 나귀를 끌고 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하나는 안장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렬에 그 안장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옷 하나는 또 펼쳐서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냥 길을 밟고 갈 수는 없죠. 예. 이것은 주단을 깔지 않았지만 최고의 정성이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주단보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까는 것은 훨씬 더 그 홀디궁,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도 한평생 예수님 믿고 살면서 그런 멋진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멋지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잖아요. 이제 왕의 행렬은 준비됐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히 그 나귀와 함께 예수님은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실 감람 언덕을 왼쪽에 두고 다윗이 그 바로 자기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순례자들이 일제히 환성을 우와 하고 올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태와 마가에서 이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안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저는 아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반감이. 여러분도 그랬죠? 저것들이 금방 말을 뒤집을 거면서 가증스러운 것들. 네. 거기에는 물론 나도 있었던 거죠. 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무엇이 박힐 때에 그 망치 소리를 너는 듣고 그 자리에 너는 있었는가?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순례자와 오늘 보니까 제자의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겠으나 그러나 이 순간에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의 행렬에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여기에서는 그분의 구원자 왕 되심을 강조할 뿐입니다. 구약적인 의미를 많이 두지 않았고요. 대신에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찬양이 사람들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서두의 탄생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평화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의 개념입니다. 힘의 개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누군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요, 평화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내전 상태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를 우리가 갈망하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는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울려퍼졌습니다. 얼마나 영광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찬양을 못해요. 그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힘들든지 안 힘들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린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얘기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위로 예배 드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감사는요, 뭐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병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어제까지 생생하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예, 세상적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을 다 봐도.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질병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지각이 뚜렷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일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있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이런 신성모독을 자행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말릴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부인하라는 얘기를 하라고, 나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염치도 없죠. 염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예고하심이에요. 그들은 곧 침묵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것은 뭘까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고이죠.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돌들이 찬양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그게 나왔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섬길지를 예루살렘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년 초에 우리를 힘나게 하는 낭만적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인지 시급하게 오늘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말씀 앞에, 마치 폭탄을 쏘아 올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통수권자의 손가락과 같은, 바로 그와 같은 결정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메시아 찬양은 금방 레퀴엠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결정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점수는요, 그리고 전부 다 너를 들 겁니다. 찬양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의 본심을 나타내야 되는 순간 전부 다 노의 판정을 들 겁니다. 그리고 돌은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음악은 레퀴엠으로 바뀌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붙잡은 말씀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를 앓고 계획하신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롤러코스터인 내 마음을 알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죄와 허물로, 허영과 탐심으로, 그리고 반역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침묵하면 다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죄가 우리를 다시 장악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들이 모든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내가 천번 배반하고 멋대로 살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부적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부적이에요. 부적 찢어지면 어디 가서 또 얻어오면 돼요. 그렇죠? 예. 어디 가서 또 뽑기 하면 당신은 이것만 무슨 살만 조심하면 당신은 괜찮을 거라고 그런 얘기는 어디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쓰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너 자신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낙이 새끼 주인인 나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인생의 암구호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묵상은 제가 이미 다 말했습니다. 누가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불행과 불운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를 자꾸 따지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갈지는 결정하시면 돼요. 불행의 원인 원망하면서 쓴 얼굴 지으며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을 따라갈 건지 주님이 타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셨습니다. 붉은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엿새를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의 주되심을 소리내지 말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마음껏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과 결단입니다. 성품의 결단. 성품의 결단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을 품어보는 것을 성품의 결단이라고 그러면 결단이라는 말을 붙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어요? 호의, 좋은 호의가 어려움을 막을 수 있어요? 건져낼 수 있나요? 그건 잘 안 되죠.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결단이란 언제나 뭐냐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결정이에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분명하게 지키는 것. 그게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드가 되시는 거죠. 그죠? 면역이 되시는 거죠. 예스, 노가 분명한 마음의 결정이 성품의 결단입니다. 성품의 결단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또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전트하고 굉장히 시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가서 끌고 와야 하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예.
그 사람의 소유가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가고 태워드려야 하는 거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침마다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길을 여는 옷자락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결정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주님이 쓰시는 옷자락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하고요. 그러지 않은 길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패가 두 개예요. 하나 패는 잡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품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비장하다. 그래요. 맞아요. 비장합니다. 영적인 것은 비장한 거예요. 행동의 결단은 행동의 결단이라고 그러니까 행동의 적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상을. 네. 일상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행동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단을 하려니까 매번 규퇴하고 행동의 결단을 매번 뭘 그렇게 엄청나게 해. 뭐 오늘은 기둥뿌리 뽑고 내일은 뭐 차를 팔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소박하게 하나님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나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내일은 설거지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설거지를 정성껏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해야지 내가 정한 행동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결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앙적으로 좀 성장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정말 행동해서 결단해야 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예.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정말 정성껏 통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것은 옵션에서 이렇게 재놓는 거예요.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재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뭐요? 아침마다 예쁜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진짜 예쁘긴 예쁜데요. 너무 야하지. 예? 예, 너무 야하게. 그죠? 그 중에 하나를 행동으로 이렇게 소박하게 찾아내는 건 약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서도 새벽 기도 결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 훈련할 때는 새벽 기도 매번 해야죠. 근데 예쁜 결단만 하는 거예요. 네. 아, 오늘도 큐티를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기쁘게 나아갈 거예요. 예쁘죠, 정말. 근데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못했어. 네. 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저 갑상선이 있는 거 아시죠?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네. 가장 귀찮은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만 하기 때문이죠. 보험금도요. 조금 목돈이 들어가야 나중에 뭐가 쓸만한 걸 타지. 그냥 푼돈 저금통에다가 동전 넣느니 보험 넣었어요. 한 달에 한 5유로짜리. 그거 얼마 못 타요, 여러분. 그죠?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게 있어야 뭐를 타죠. 하나님 앞에 샘솟는 영감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정적일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 여러분 정말 중한 수술을 받고 어려움을 갖게 되면요. 와, 의료보험이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그런 거죠. 그죠? 국가가 이렇게 해놓은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예, 작은 자에게 큰 혜택이 되는구나 아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작지만 결정적인 키 하나 이거 하나가 빠지니까 구멍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의 내 손과 발이 그냥 놀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를 잡고 예수님의 나귀를 끌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가 나귀를 끌고 가는 손이 될 겁니다. 나의 발은 그에 앞서 갈 겁니다. 주님 나라가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여러분 365일 곱하기 여러분의 사는 날들 곱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달리는 속도에 비하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도 지각이 뚜렷하고 마음이 뜨거운 날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명품 결단으로 올려드려서 주님 나라에 여러분 은하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타는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설거지하고 내일은 이쁜 말하고 모레는 예. 그래서 주님 나라를 이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자.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한 가지만 더 하자. 예.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예. 어차피 해야 되는 거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한 가지만 더 하자. 오늘 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인가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떻게인가 그죠? 예. 발 있는데 어떻게인가 올라가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나귀 주인은 얼마나 그 나귀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을까 말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겉옷은 언제부터 그에게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비와 어미들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들을 보니까 주님 나라의 점과 같지만 그러나 성신과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갔다는 그 얘기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말씀 앞에서 가슴을 쥐고 통곡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도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 읊조리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